집은 계란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다른 집들은 계란이 좀 두껍던가 뻑뻑하던가 하는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. 금방이라도 흐를 듯 촉촉한 달걀, 부드러운 식감과 특별한 모양으로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은 오므라이스. 그 비법 한번 털어봅시다. 젓가락과 프라이팬을 몇 번 흔들더니 뚝딱 완성된 회오리 모양의 달걀. 아니 어떻게 하는 거죠? 이야, 이 모양을 만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데요. 맨 처음에 실수도 되게 많이 하고 계란도 많이 연습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는 거죠. 어떤 정도까지 연습하셨는데요? 뭐 하루에 뭐 10판 이상씩 하고요. 계란을 매일 먹는데 요즘 계란을 잘 안 먹게 돼요. 아 물리셨구나. 와우, 하루에 달걀 10판이면 아니 200개씩 썼다는 건데요. 차마 버릴 수 없어 매일 다 먹었다는 주인장. 세상에. 몇 달간 연습 끝에 제대로 된 회오리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됐답니다. 와.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타이밍이고요. 젓가락으로 양쪽으로 모아서 흔들면서 손 스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.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적당한 밀고 당기기로 조금씩 모양을 잡아가는 건데요. 이런 거 욕심나거든요. 맞아요. 중요한 거는 계란의 숙성도죠. 숙성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너무 차이가 네? 나서. 어떻게 숙성하죠? 달걀을 숙성한다고요? 달걀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잡히게 하기 위해서 숙성은 필수라고 합니다. 달걀은 흰 달걀을 사용해 밑간을 한 뒤 믹서에 갈아주는데요. 이렇게 갈고. 계란 흰자랑 노른자가 잘 섞이지 않으면 좀 계란이 푹신거리거나 부드러운 질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. 갈아낸 달걀물은 체에 걸러 한 번 더 부드럽게 내려줍니다. 부드러운 식감에 방해가 되는 밑간 재료까지 모두 걸러낸 뒤 냉장고에서 숙성을 해주는데요. 계란을 한번 간 상태에서는 다 분리가 돼 있거든요. 근데 숙성을 시키면 이제 계란이 안정화가 돼서 탄력이 생겨요. 계란의 안정화. 숙성한 달걀물과 숙성하지 않은 달걀물을 비교해봤습니다. 달라요.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다 이렇게 막이 다 벌어져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숙성하지 않은 것은 금세 무너져 내리는 반면 숙성된 것은 벌어진 부분 없이 모양이 잘 유지된다네요. 완벽한 회오리. 자, 이제 오므라이스의 핵심 한 송이 꽃을 심어줄 차례입니다. 우와, 주방에 뭐예요? 꽃향기가 가득한데요. 글쎄요. 아니 그런데 사장님 얼굴에 웃음꽃도 함께 피었어요. 좋았어. 주방에서 불 앞에서 되게 강렬하게 일을 하지만 예. 마음만은 되게 여린 남자거든요. 저희 미안합니다. 가게만의 시그니처처럼 느낌처럼 꽃을 올리면 좋지 않을까. 왜 그 어린 시절에 한 번쯤 드셔보셨죠? 케첩을 그냥 듬뿍 넣어서 볶아낸 볶음밥. 아우! 제 말 써요 이제. But I'll give you Panavision Pay. 그 위에 촉촉한 달걀을 살포시 덮어줍니다. Yeah. 오므라이스 한 입에 절로 지어지는 미소. 아우, 대체 그 맛은 어때요? 어때요?